수혈의 합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이제 그냥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A의 1부터 A의 N까지 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호가 있죠. SN이라는 기호가 있는 거잖아. SN이 단점이 하나 있잖아. 무조건 1항부터밖에 표현을 못하죠. 왜? 여기가 끝에 항의 항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시그마부터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시그마가 뭐냐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시그마 여기도 있지만 여기 다시 한번 크게 적어볼게요.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영어 sum, s에 해당이 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자는 여러분 뭔지 알란가? 중3 때 이거 썼을라나? 표준편자 시그마. 얘랑 별로 안 닮았지만 그리스 문자에서 소문자는 나중에 통계 배우게 되면 시그마 볼 거고요. 분산의 루트 쉬운 거. 하여튼 얘도 나중에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거 여기 델타랑 비슷하게 생겼죠. 델타는 군대 가면 많이 쓸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D에 해당되는 거고 알파 중대, 브라보 중대 많이 쓸 겁니다. 지금은 알고 싶지 않을 테고요. 얘는 델타,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소문자.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시그마는 합인데, K는 순서입니다.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여기 K는이 생략됐다고 봐주세요. 1부터 N까지 A의 K 이런 개념인데, 얘랑 얘는 문자가 K 아니고 다른 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쓴다라는 정도. 이게 기호가 뭘 나타내냐면 K 자리에다가 1부터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뭐까지 대입하세요? N까지 대입을 한 거를 더하세요라는 기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열에 대한 합이에요. 시그마는 덧셈에 대한 표현입니다. 뭘 더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얘는 1부터 N까지 더하세요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SN하고 비교하면 똑같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면 얘가 다르죠. 이게 만약에 2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2부터 N까지 더하세요 하니까 시작점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K가 1이면 얘는 SN하고 같은 개념이 되고요. 얘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SN의 단점을 보완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 K 대신에 1에서 N까지를 차례로 대입해서 얻은 항들을 더하세요가 시그마라는 개념이고 K 대신에 다른 문자 써도 상관없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한번더 적어볼게요. K 자리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으세요라고 하면 여기는 AK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대입하게 되면 뭐 됩니까? A에 1 더하기, A에 2 더하기, A에 3 더하기, A에 4 더하기, A에 5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I 표현했네요. I가 1부터 5까지 AI예요라고 하면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I 자리에 1 넣으세요잖아요. 1부터 5까지 넣으세요니까 대입해 보면 A에 1, I 자리에 2 넣으세요. A에 2, A에 3, A에 4, A에 5. 적어 보니까 똑같죠? 아, 그래서 얘는 같은 개념이구나. 문자는 달라져도 상관없고요. 얘랑 얘만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K는 그냥 관용도 표현인 거고 다른 문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시그마의 정의입니다.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수열의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좀 기니까 세 개씩만 한번 적어 볼게요. 시그마 1에서 3까지 AK 더하기에 BK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K 자리에, 요거 K 안 적었습니다. K 자리에 1, 2, 3 넣으세요입니다. 1 넣으면 A 1 더하기에 B에 1이 되고
K자리에 2 넣으면 A에 2 더하기 B에 2가 되고, 3 넣으면 A에 3 더하기 B에 3이 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랑 얘가 뭐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K인 거고, 얘랑 얘가 뭐냐 그러면, 시그마 1에서 3까지 BK니까, 시그마는 수열에서 얘는 항상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면 여기가 빼기 되고 여기 마지막에 빼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세개 한번 적어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C의 AK다. 1 대입하면 C의 A의 1, C의 A의 2, C의 A의 3. C로 묶으니까 A의 1, 2, 3 돼가지고 A의 1, 2, 3을 더하세요. 그럼 얘는 시그마의 K가 1에서 3까지 AK라고 볼수 있으니까 수열에서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상수만 있으면 자, 생각해 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3이라고 할게요. K를 K 자리에 1 넣으세요. 근데 K가 없지. 대입할 게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3이에요. 두 번째 K 자리에 2 넣으려는데 없어. 또 3이에요. N번째까지 계속 3이에요. 개수가 몇 개다? 개수는 얘가 결정해주죠. 1에서 N까지이기 때문에 얘 N개 있습니다. 3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건 한번 더 해볼게요. K가 만약에 3에서부터 N까지 5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해서 5까지 갈 텐데 이거 몇개 있을까? 세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이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a의 3인 거고 얘는 a의 n 개니까 전체 항수는 n 개가 아니라 앞에 두개 빠진 n 마이너스 2 개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는 5가 n 마이너스 2 개만큼 있어요라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가 1에서부터 3까지 AK랑 K가 4에서부터 뭐 8까지 AK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보면 A의 1, 2, 3, A의 4, 5, 6, 7, 8. 얘는 시그마 1에서 8까지 AK랑도 같겠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다. 주의사항 가끔 보고, 이거 뭐 시험에 객관식으로 가끔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런 정도다라고 눈으로만 확인합시다. 수열이 꼽혀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여기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보면, AK, BK가 꼽혀져 있는 수열에 대한 시그마라는 거는 요 전체에다가 1 대입하고, 전체에다가 2 대입하고, 전체에 3 대입하고, N 대입하세요입니다. 얘는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A에 대한 하나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얘랑 여기까지가 합으로 표현이 되는 전체에 대해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라서, 얘랑 확실히 다르죠. 시그마는 곱셈은 분리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곱을 더한다라는 거랑 더해서 제곱하는 거랑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제곱에다가 요 전체가 수열이에요. 제곱까지가 수열입니다. 수열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n까지 더하세요는 제곱의 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우변은 다 더한 거를 한 개씩 다 더한 거를 제곱하세요이기 때문에 얘랑 확실히 다르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의 수열은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분수 형태가 계속 나오는 형태의 수열에 대한 합인데 얘를 분자분모로 쪼개버리면 전체에 대한 합을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요 둘은 명백하게 다른 형태다라는 거예요. 시그마 개념 연습시키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형태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조항이 10이고 열 번째 항이 1이라 그랬는데 얘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랑 얘는 뭘까요? 생각해 봅니다.
시그마 1번. 1에서 9까지 AK 빼기 2에서부터 10까지 AK는 개념으로 보면 다섯 개 많으니까 몇 개만 적을게요. A에 1, A에 2, 땡땡땡, A에 9까지를 닫아세요에서 빼기 A에 2, A에 3, 땡땡땡, A에 10까지 하면 2에서부터 9까지랑 2에서부터 9까지는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빼면. 그럼 뭐가 남을까? A에 1, A에 10 해서 A10에서 A1을 빼가지고 얘는 9라는 값을 찾으세요. 이런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보다는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건데, 요거는 나올 때마다 조금은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A의 2K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2K가, 이게 처음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1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될까? K에다가 1 대입하면 A의 1, A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K에다가 1 대입한 값이에요. K에다가 2 대입하니까 A의 3 더하고 A의 4. 한번 대입할 때마다 두 개씩 나오죠. 근데 얘가 연결이 돼 있어. 3 대입하니까 A의 5 더하기 A의 6이 되는 거고, 오, 이렇게 가는 거네. 10 대입하니까 19, 20이 되죠. A의 19 더하기 A의 20 이렇게 됩니다. 오, 적고 보니까 얘는 뭐랑 같겠다? 1에서 그냥 20까지 AK를 쭉쭉쭉 더한 거랑 같네. 여기로 가봅시다. 얘가 뭐랑 같나요? 요 식이랑 요 식하고 생각해보면 n 자리에 20 들어간 것만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 20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요런 형태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는 적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1 대입해봅시다. 여기 1 대입하니까 A에 1 빼기, 여기 1 대입하니까 A에 9, 2 대입하면 A에 2 빼기 A에 8, 3 대입하면 A에 3 빼기 A에 7, 땅땅땅. 9 대입해보면 A에 9 빼기 A에 1 돼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여기랑 여기랑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없어져서 이것도 크로스돼서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이게 눈에 보이겠죠. 아, 그래서 얘가 0인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K에다가 1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K에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2에 마이너스 1에 1승, 2를 대입하면 4에 마이너스 1에 2승, 3 대입하니까 6에 마이너스 1에 3승, 5개니까 다 합시다. 8에 마이너스 1에 4승, 10에 마이너스 1에 5승,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고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부호가 다르죠. 얘랑 얘랑은. 그래서 얘는 다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개념 1부터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하게 되니까 왼쪽 좌변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고, 2 대입하니까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되고, 3 대입하면 5분의 1, 6분의 1 되고, 마지막으로 10 대입하니까 얘는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되고, 적고 보니까 규칙성이 좀 보이죠? 대입되는 부분이 분모가 이렇게 1부터 20까지니까 k분의 1한 다음에 k가 1에서부터 20까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1부터 20 대입하는 거랑 같으니까 ㄷ은 맞는 표현이 될 테고.
역시나 소 단음명이 기본 성질입니다. 1에서 10까지 더하면 3이고요. 제곱의 합은 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에서 우리가 더해야 될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분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1에서 10까지 우선 주어진 식 제곱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9의 AK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의 AK에 더하기 1 분리한 다음에 덧셈 뺄셈은 분리 가능하고 상수는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시그마 AK 1에서 10까지 더하기 시그마 1을 1에서 10까지라는 형태입니다. 제곱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 얘가 5가 된다 그랬고요. 그냥 합은 3이 된다 그랬고, 이거 학생들 가끔 실수하는데 1이 아닙니다. 1이 10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됩니다. 59 45랑 빼기 18이랑 더하기 10. 그 다음 두 번째 거 생각해 봅시다. 각각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더하고 빼보면 답 나오겠죠? 첫 번째 식은 시그마 1에서 5까지 AK 분리 가능하다 했습니다. 1에서 5까지 BK가 10인 거고, 두 번째는 괄호 풀어보면 시그마 1에서 5까지 AK 빼기 시그마 1에서 5까지 BK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분리가 가능하니까 더하고 빼면 AK랑 BK를 알수 있겠죠. 다음은 6 나누기 2, 3. 자, 3의 K 마이너스 1승, 뭐죠? 등비수열이죠. 마이너스 2가 달려있으면 전체는 등비는 아니지만 얘는 등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리해서 적어보면 1에서 6까지 3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2라고 분리해서 적어보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초항이 얼만데? 1 대입하니까 1이죠. 오, 얘 초항이 1이네. 공비가 3입니다. 그 다음에 3에 여기에는 개수를 적어야 돼요. 1에서 6까지니까 개수는 6개가 있습니다. 2가 6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계산하면 밑에 적혀 있으니까 참조하고, 시그마는 분자분모 분리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를 분수를 요런 형태로 분해를 해보면 얘는 시그마 1에서 8까지 5K분의 3K는 5분의 3의 K승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잖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 시그마 1에서 8까지 얘랑 얘랑 K로 합쳐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요. 요런 형태로.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1에서 8까지니까 초항은 여기 1 대입해보면 5분의 3인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3에 공비 5분의 3에 8승 마이너스 1. 그 다음 공비 5분의 3에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공비가 음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빼기 여기 공비가 음수니까 1 빼기 형태로 한번 적어볼게요.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승. 아, 여기 왜 적었지? 아니죠. 초항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승. 요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공비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시그마로 표현된 걸 어떻게 계산할래? 라는 형태로.